보신 것처럼 서울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노린 30대 남성이 불과 200m 떨어진 곳에서 또다시 범행을 시도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하나씩 짚겠습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일단 한밤중 주택가에서 이 흉기 위협을 한 건데 대상이 여성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범행 동기가요. 주식과 코인 투자에 실패를 하고 1억 천금을 노리다가 실패를 하니까 다른 네. 사람의 돈을 뺏으려 이런 시도를 했다는 건데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200m 떨어진 곳에서 또다시 범행을 시도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사건 지난 금요일 밤 10시쯤 이 구로구의 한 주택가에서 일어났는데요. 평범하게 귀가하던 여성에게 흉기를 들이댔는데 이 CCTV 영상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거든요. 네. 이 비닐봉지를 들고 저렇게 바짝 붙어서 따라가다가 갑작스럽게 그러네요. 여성에게 저렇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CCTV 사각지대인 주차장으로 끌고 갔는데 이 외투를 벗어던지고 여성이 도주를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이미 흉기에 찔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실패를 하고 나니까 저렇게 뺏은 외투를 들고 주변을 배회하면서 또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을 했고요. 또 다른 여성에게 저렇게 똑같이 범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여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서 붙잡혔는데 그때도 현장 주변을 배회하면서 또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저 CCTV 사각지대까지 들어가는 모습인데 당시 저 남성이 휘두른 이 흉기 이거에 또 피해자가 다쳤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이 허벅지를 찔린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손도 다쳤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큰 상처는 아닌 걸로 보여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해당 남성에 대해 일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는데 구속 여부, 처벌 수위 어떻게 전망하세요? 구속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일단 강도 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다루는 굉장히 중범죄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미리 흉기를 준비한 데다가 첫 번째 범행을 하고 나서 두 번째 범행은 물론 이건 미수에 그쳤지만 또다시 시도를 한 걸로 봐서 재범의 우려도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형이 많으면 도주의 우려도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구속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지금 대처가 불가능했던 건데 이런 상황이 발생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맞습니까? 사실은 저 여성분처럼 저렇게 도망가는 게 사실 최선입니다. 예. 그렇지만 강하게 저항하다가 괜히 또 추가적인 공격을 당할 수가 있기 있죠. 때문에 이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호루라기라든가 호신용품 같은 것들을 좀 들고 다니는 것도 요즘에 너무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맞아요. 저도 호신용품 들고 다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짚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칠장사 화재 속에 입적한 자승 스님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 거행됐습니다. 어제 분향소엔 윤석열 대통령 내외도 찾아서 직접 조문을 했어요. 네, 어제 윤 대통령 내외가 분향소에 찾아서 직접 조문을 했습니다. 예. 큰 스님을 오래 기억하겠다라는 애도의 뜻을 전한 건데요. 조문 뒤에 대통령 부부가 이 총무원장 진우 스님 등과 차담회를 가지고 앞으로 이 자승 스님이 남긴 뜻을 받들어서 불교 발전에 매진해달라라는 뜻 얘기를 전했고요. 또 김건희 여사도 이 종단장을 잘 마무리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승 스님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추서가 됐습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국민훈장 5개 등급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하는 훈장이거든요. 전통문화 발전과 종교 간 화합에 기여한 자승 스님의 업적을 기리는 의미에서 추서가 됐고요. 어제 오전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직접 분향소를 찾아서 추서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또 윤 대통령과 자승 스님 과거부터 좀 여러 차례 만나면서 인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윤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당선인 시절에도 자승 스님을 만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부처님 오신 날에도 봉은사를 찾아서 자승 스님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승 스님은 사실 이 종교계뿐만 아니라 정치계 쪽에도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고 그렇죠. 정말 뭐 유력 정치인 중에 자승 스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 인맥이 두터운 분이었고 또 윤 대통령과 또 김건희 여사와도 계속해서 만남을 지속해오던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연을 이어온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사망에 대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윤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를 또 추가적으로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에서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고 오늘 오전 연결식에 이어서 오후에는 다비식도 거행이 됐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중국 먹거리의 위생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이번엔 중국의 한 식당 작업대에서 이 쥐가 소고기를 뜯어먹는 영상이 공개돼 또 논란이 크게 되고 있어요. 네, 중국 네티즌이 배달음식 플랫폼에 댓글을 달면서 글과 영상을 공개를 한 거예요. 예. 저장성에 있는 허거식당 체인점에서 고기를 그냥 방치를 해서 쥐가 그 고기를 마구 뜯어먹고 있는 장면이 그대로 있는 영상을 올려서 굉장히 네, 네. 충격을 주고 있고. 저 모습이군요. 네, 자국 지금 네티즌들도 너무 역겹다. 정말 너무 이 불결하다. 막 이런 댓글을 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현지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허거 체인점 10개 매장이 있는 곳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당일 도축,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파는 매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결하게 관리를 한 겁니다. 예. 지금 맥주 사건도 있었고 사실 저것도 대형 체인인 것 같은데 지금 국내 소비자들도 사실 저런 거 보면 좀 중국 음식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일단 중국 당국에서는 이 육류 압수해서 폐기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영업 중단시키고 엄중하게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결국에는 사실 중국 현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게 음식이 혹시나 들어올까 봐 중국산 위해 음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음식 우리나라가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현지 자체의 이런 위생 상태라든가 이 음식 관리에 대한 의식 자체가 떨어진다고 하면 우리도 더 검역을 강화하는 방법이 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사후 약방문식으로 그 들어온 식품에 대한 검역을 하는 거에 더해서 수입업자에게 강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좀 다른 나라보다 좀 더 세분화해서 검역 기준을 강화하는 방법 등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웨칭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이 문제가 된 식당의 육류를 압수해 폐기하고 영업을 중단시켰는데 이 같은 중국 먹거리의 위생 논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도 뭐 이 입으로 양고기를 발골하는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마라탕 속에 박쥐의 날갯축제가 발견됐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네. 거슬러 올라가면 멜라민 분열 시작해서 쓰레기 만두라든가 납곡계 이런 사실 납이나 이런 중금속 이런 것들은 소비자의 몸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우리 식약처에서 통관 절차, 검역 절차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불량 음식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도록 특히 저가로 들어오게 되면 외식이나 급식재료 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우리가 소비자들이 선택 자체를 할 수가 없거든요. 통관 절차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방금 나간 영상은 이 칭다오 맥주 공장 영상인데 네. 이 메가의 소변을 보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이어서 또 파장을 일으켰었고 맞아요. 일단 중국 당국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 이 통관 수입 절차에서 보다 철저한 점검이 있어야 할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